네, 첫 소식입니다. 한류는 영화 산업에서도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요. 코스닥 상장 기업인 레드로버가 애니메이션 너잡의 성으로 초우와 헐리우드 스타들을 캐스팅하면서 메이저 배급사와의 계약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형 만화 영화 수출 소식,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로버가 캐나다 툰박스 엔터테인먼트사와 공동 제작한 4D 애니메이션 너잡의 캐릭터 성으로 모두 7명의 헐리우드 스타들을 캐스팅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Nut Job. 영화 어글리 트루스,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로 알려진 캐서린 헤이글, 미라 시리즈와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의 주연 배우 브랜든 프레이저, 나따뚜이의 성으로 활약한 코미디 배우 윌 아넷과 영화 아바타에서 악역으로 인상을 남긴 스티븐 랭득이 성으로 참여합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국내 작품에 대거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픽사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뒤지지 않는 캐스팅이란 평가입니다. 4D 애니메이션 너잡은 총 제작비 4,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억 원이 투입된 가족 영화로 내년 전 세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잡은 단편 예고편인 너츠 앤 러버스가 3D 필름 페스티벌에서 단편 영화상을 받는 등 탄탄한 스토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미국과 유럽 배급사로부터 애니메이션 너잡의 전 세계 배급 제안을 받았으며 유리한 조건의 배급사 두세 곳을 압축해 최종 배급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레드로버는 헐리우드 스타들의 성우 캐스팅 이후 메이저 배급사들과 너잡 배급을 논의하기로 해 이번 캐스팅으로 미국과 유럽 배급 계약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